남자들, 폭풍전의 골 속에서도 미래를 이겨내는 남자들, 승패를 가르는 절정의 순간, 한 명의 게임팬으로 돌아가 함께 환호하는 남자들, 그들이 없는 MBC 게임 스타 리그는 상상할 수 없다. TG35의 MBC 게임 스타 리그. 자, 기대하세요. 캐스터 김철민, 명해설자 이승원, 김동준. 자,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G35의 MBC 게임 스타리그 진행 캐스터 김철민입니다.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승원입니다. 결승전은 언제나 설레고 떨립니다. 최고의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역시 어딜 가나 우리 김동준 해설의 인기는 얼굴과 비례합니다. 네. 자, 3개월 동안 펼쳐진 TG35 MBC 게임 스타리그, 오늘 그 마지막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6명의 전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만 이제 단 2명만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과연 어떤 선수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결정이 되겠죠.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TG35 MBC 게임 스타리그 결승전을 보시기 위해서 이곳 코엑스 태평양 호를 가득 메워주고 계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이 네. 결승전 그 무대에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 기대감은 그 결승전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네. 네. 결승전에서 명경기가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두 선수에게는 오늘 좀 예외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실력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력 발휘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그야말로 빈틈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올해 3개월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주인공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폭풍으로 모든 것을 휩쓸어버렸다. 전승 우승을 위하여 폭풍전 홍진호. 그의 승리에 브레이크란 없다. 물력의 힘으로 폭풍을 잠재운다. 지터 테란 최연성. 이제 두 전사가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 2위가 꽉 차는 느낌이 드는데 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연호를 외칠 기회를 드리죠. 홍진호 선수입니다. 자, 폭풍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 폭풍을 이 선수가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 최연석 선수. 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경기 결과 지켜봐야 알겠는데요. 자, 홍진호 선수, 아, 이 결승전 무대가 얼마 만입니까?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올라온 소감을. 네, 확실히 언젠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왜 뒤를 돌으라고 그러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아, 바람이 여기서 시작되는군요. 등에서. 등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우선 너무 기쁘고요. 아,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오랜만에 서니까, 정말 이렇게 긴장을 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다시 한번 이 결승 무대에 서가지고, 오늘은 후회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홍진호 선수였고요. 자, 홍진호 선수는 발록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최현성 선수, 이 저쪽으로 한번 저 바라봐 주시겠어요? 저 눈방울들이 보이십니까? 예, 예. 정말 MBC 게임스타 리그에 출전을 시작해서 이 위치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생각 못했고요.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진짜 정말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떨리지 않으세요? 떨리진 않고요. 떨리지 않아요? 예. 이 팬 여러분들의 성원이 이 최현성 선수를 떨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홍진호 선수, 예, 그 참 이제 최현성 선수를 맞아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상대 선수 최현성이라는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당연히 요즘 정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정말 뛰어난 신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신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하는 선수로 알고 있고, 최현성 선수와는 대회 때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대의 뭐 스타일이나 그런 거 잘 알지 못하지만은 뭐 숙소에서 또 연습실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지만은 할만하다고 충분히 이제 승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물론 최현성 선수는 아직 그 홍진호 선수에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은 선수인데 최현성 선수는 홍진호 선수를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돼요. 홍진호 선수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경기 이만한 마음가짐이. 제가 혼자 홍진호 선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과 그러니까 감독님과 팀원들과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분석을 하니까 되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 가장 많은 조언을 해주던 게 누구던가요? 유한이 형이 제일 많이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임유한 선수가 가장 많은 조언을 해줬다. 자, 두 선수가 정말 3개월 동안 치러진 TG3보배 MBC 게임스타리 결승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최현성 선수가 MBC 게임스타리그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어떤 소년이었나요, 최현성 선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평범한 학생. 자, 최현성 선수가 처음으로 인사드린 게 2003년 2월이었습니다. 박상익 선수와의 첫 대결인데. 자, 최현성 선수 1대0으로 일단 좀 지켜봐야겠어요. 많이 긴장한 듯한 모습인데 최현성 선수 저때 심정이 어땠어요? 첫 데뷔인데. 되게 많이 떨렸어요. 상대가 박상익 선수였습니다. 예. 자, 최영성 선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너무 말도 안 나오게 너무 떨렸어요. 근데 그때 패배했단 말이에요. 예. 아, 최영성 선수 지지를 선언하고 난 이후에 최영성 선수의 모습. 아, 예, 멋있네요.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2003년 8월 MBC 게임스타리그 최종 예선에서 바로 성학성 선수와의 경기 장면인데요. 이 성학승 선수의 대결 당시에는 정말 스타리그 본선 진출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었고 상대 선수가 처음으로 올킬을 기록한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것 같은데 2대0으로 최현성 선수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8강전 경기 모습인데 나도현 선수와의 접전입니다. 자, 나도현 선수와의 접전의 경기 어떤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전략 어떤 마음가짐이었나요? 전략을 되게 오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 형한테 또 물어보고 그렇게 연습 많이 한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네.
자, 최현성 선수의 본선 8강전 경기의 모습을 보셨고요. 자, 이번에 준비된 것은 가장 최근의 일이죠. 본선 4강전 배틀 대 배틀의 대전. 정말 최현성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들어요.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요. 되게 인상 깊은 경기고요. 저도 이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또 운이 좋아서 이긴 것 같습니다. 최현성 선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웠던 고비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이윤열 선수의 경기 장면입니다. MBC 게임스타리그 패자조 결승전 장면. 사실 제일 어려웠던 그리고 가장 긴장됐던 경기가 아니었나요? 가장 생각을 많이 한 경기였어요. 이윤열 선수가 되게 잘하는 선수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연습보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나오고 근데 운이 또 잘 따라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윤열 선수의 첫 접전에서는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최현성 선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패자조 결승에서 이윤열 선수를 저때 눈물을 흘렸던 건가요? 아니, 그냥 땀 닦은 건데. 자, 최현성 선수의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최현성 선수 방금 이 땀을 닦을 때 모습이 보니까 잠깐 손 좀 줘보세요. 여기가 빨갛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굳은 살이 박힌 거죠? 이렇게 게이머분들은 다 같을 건데요. 여기가 네. 굳은 살이 생겨요. 잠깐만요. 없는데? 이 홍진호 선수가 피부가 더 좋은 모양입니다. 네. 자, 최현성 선수의 모습을 봤고요. 그렇다면 홍진호 선수 궁금하시죠? 홍진호 선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982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대전 신탄진 출생. 상당히 개구장이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릴 때 게임하는 장난을 많이 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때부터 벌써 맥주입니다. 맥주. 맥주 아니에요. 뭔가요 그럼? 그때 음료수로 기억하고 있어요. 홍진호 선수의 반 누드의 모습을 보셨고요. 저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네, 6학년 초등학교 졸업할 시절의 사진입니다. 네, 홍진호 선수의 MBC 게임 데뷔전 최인규 선수의 경기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 팬 여러분들이 환호하게 내버려 두죠. 어려워지는 홍진호 선수. 어떠십니까? 옛날의 모습을 보니까. 암울하네요. 저때 최인규 선수와 첫 대결을 펼쳤었는데 어떠셨는지 느낌이. 최인규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그때 게임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언덕에 포트러쉬를 당하는 바람에 패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진호 선수의 MBC 게임 첫승 바로 조용호 선수와의 접전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뭔가 폭풍이 불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지 않았나. 저때 모습은 지금과 많이 유사하지만 아직까지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자, 홍진호 선수 MBC 게임 첫 결승전 2001년도 1월 위너스 1차 결승전 때 위너스 챔피언십 결승전의 모습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첫 결승전 진출인데 준우승에 그쳤단 말이에요. 네, 그때 되게 힘들게 했는데 그때도 연습 많이 했는데 아쉽게 준우승을 한 걸 기억하네요. 네, 정말 홍진호 선수에게 잊혀지지 않는 경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너스 챔피언십 바로 이 성학승 선수의 경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계신데, 또 다시 결승전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모습입니다. MBC 게임에서 결승전 첫 우승을 한 장면, 2003년도 3월, 위너스 챔피언십 2차 결승전의 모습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 때는 정말 오랜만에 우승한 거여가지고, 정말 기뻤어요.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첫 우승. 자, 그때 장면. 예, 그때 역시 많은 분들 우선 잠깐 한번 지켜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승을 가져다 주는 마지막 러시가 되겠네요. 야, 울트라스마이에요. 홍진호 몰아치고 있는 홍진호 선수의 명령. 복을 쓰려는 딱 그때 감. 홍진호 선수가 홍진호 선수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첫 우승을 거두고 첫째 심정.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미환 선수가 성큼성큼 다가가서
홍진우 선수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고 두 선수가 호응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런데 상대는 최현성 선수 바뀌었고요. 홍진우 선수 MBC 게임 스타리 결승전 진출 확정되는 장면입니다. 자, 컨트롤. 네, 의외로 담담한 모습의 홍진호 선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습니다. 네. 홍진호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네. 자, 다시 코엑스 태평양으로 넘어가는데 역시 그 어렸을 때 장면에 많은 분들이 가장 환호를 하시네요. 어렸을 때 장면을 돌이켜 보니까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고요. 네. 확실히 어렸을 때 어린 티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두 선수의 긴장을 잠깐 좀 풀어주기 위해서 옛날로 한번 돌아봤는데 이제 두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경기를 펼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MBC 게임 스타리그 이번 TG3범 MBC 게임 스타리그 여기까지 3개월 동안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떤 경기였나요? 네, 우선 모든 경기가 다 기억에 남고요. 지금 그 마지막에 이은여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이기고도 좀 찜찜한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랬어요. 왜냐면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은여 선수와 서로 이제 저도 그렇고 이은여 선수도 그렇고 서로 이제 만족스러운 그렇게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좀 불충분한 그런 상태에서 게임을 임했는데 제가 이기긴 이겼지만은 또 같은 팀원을 이겼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는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네, 그때 가장 기억이 남고요. 이은여 선수까지 최선을 다하려고요. 네. 자, 이제 홍진호 선수에게 남은 것은 경기에 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 역시 마찬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고비가 있었을 거라 생각 들어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고비가 많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고비는 아무래도 이은열 선수가 양쪽 다 이은열 선수가 문제군요. 어디 결승을 가려면 이윤열 선수는 꼭 만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최현성 선수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팬 여러분들께 던져주시죠. 오늘 이렇게 응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자, 승승장구 승자조를 통해서 올라온 홍진호 선수 그리고 험난한 패자조의 경기를 뚝심으로 올라온 최현성 선수의 경기 과연 오늘의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잠시 그 막이 열립니다.